떠들썩 하하호호 재밌는 얘기 좋아 신나는 친구 다 같이 크케크케 핫둘셋 우리 어디 뜰썩 그거다 이거 뭐? 들썩들썩 떠들썩 떠들썩 와글와글 와글 우리는 우리는 깡깡 깡깡 모두 모여라 열아 하나 둘셋 이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도는 나와야 지가 가느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맞을걸? TV 유치원 하나 둘 셋이야 그러면 들썩들썩 와 들썩썩 뭐라는데 와글와글 우르르 쾅쾅 와, 나 제발 이걸로 컷. 이렇게 막 난장. 시부리 뚝딱이 아빠는 아니야 깔깔마녀 개무서 알지? 깔깔마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뚝딱이. 깔깔마녀 안다 뚝딱이 아빠는 알지. 안돼 요새 텔레토비 다시 하던데. 아, 진짜 샐러드는 요새 좀 필수템인가? 샐러드 줄 거야. 차라리 다른 거 남겨도 되겠다. 나물국, 콩나물국. 콩나무야, 콩나무야. 여기 앉을래? 아니. 의자 갖다 줄까? 아니. 왜서 있어? 이거 오골계인가? 역겹지 않나? 좀 그러네. 너무 역겨운데? 그건 양현식 주면 되니까 놔둬라. 이거 왜 이렇게 검해, 이거는? 맞지? 이거 코끼리 발이 아니고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왓다시가 먹어볼게. 아, 역시 국물 닭발. 일단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릇이 없으니까 손바닥을 그릇 삼아서 이렇게 먹어. 문화의 금지님, 안녕하세요. 박광무입니다. 응, 나갔어? 학교 가면 맨날 국민체조랑 세천연건강체조 했는데. 이거 무슨 그거야? 무슨 맛이야? 몰라, 그런 거 선택 안 했는데. 선택하는 거 없던데.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맵나? 아따지 조금 매운 걸? 다 매웠다. 맵다고? 언니가 매울 정도면 얼마나 매운 거지? 딱히 지금은 매운 게안 맞았는데 난 지금. 문화위 금지님, 안녕하세요. 박광무입니다.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안녕하세요. 황해띠한 얘기 고마워. 국물 닭발 처음 먹어보지 언니야? 아니? 그래? 백종원 거기 뭐지? 거기서 먹어봤다. 백종원 가게는 대체 몇 개가 있을까? 응, 한신포차. 한신포차에서 그거 나왔었는데? 뭐? 후라이드 그거, 닭발. 그래서 우리 사촌 언니가 통영에서 한신포차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어봤었지. 신메뉴라고. 닭발 튀긴 거요. 맛있던데. 약간. 한신포차 닭발 너무 매워서 물에 헹궈서 먹는데. 인정. 나는 거기 닭발 못 먹겠던데. 난 거기 닭발 별로던데. 난 거기 곱창이 너무 매워가지고 못 먹겠던데. 너무 맵다, 한신포차는, 전체적으로. 맞지? 어? 내가 먹은 곳은 안 매웠다.
맛 좋네. 주먹밥이 얼굴만 하네요. 완전 해자. 한신은 국물에 밥 비벼 먹으러 가나고. 먹겠다. 먹을 줄 아는 애들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 숙주나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당면 넣어 먹고 싶지 않나 여기에? 국물 닭발은 국물이 너무 맛있다. 어제 난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 왔어. 목소리가 아예 안 나거든. 한 번씩 목을 너무 많이 쓰거나 밤샘 방송하거나 그러면은 목이 아예 안 나와요. 언니는 내 이상형 안팡은 귀여워. 내가 언니예요? 와 씨발 진짜 이게 1+1 귀염이 감사합니다. 팡에띠야 고마워. 근데 진짜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막 옛날에는 내가 항상 다 어린애였고 내가 항상 막내였는데 야 몇 년 사이에 언니 소리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어? 내가 벌써? 나도 아직 이제 언니 소리 들을 만한 그게 아닌데 내가 언니? 약간 이런 느낌 든다? 맞죠?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나는 고등학교 때 미용실에 있었을 때 이모한테 인사해 라고 그 딱 한마디 듣자마자 진짜 개충격이었는데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도 이모라고 했었어요. 그 이모님께서 이모한테 인사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건 좀 내 닭발에 발톱 있다. 어릴 때에는 TV에 나오는 아이돌보다 훨씬 어렸는데 지금은 아이돌보다 나이가 많아. 어떻게 알아서 발톱 있는 거? 기분 나빠. 발톱까지 발톱대까지 빨아먹는 기분 든다 진짜로. 너무 이거 진짜 양념 붙어 있어가지고 그게 안 보였잖아. 이런 거 이런 오돌토돌한 빨래판 같은 거. 근데 이거 양념이 국물이어가지고 보이잖아. 역겨워 죽겠어 지금. 꽤꽤 금지님의 말 별로 안 하세요. 저희 오늘 저희 언니 오늘 벌 받고 왔거든요. 벌 받고 와서 지금 비로소 포상휴가 온 거기 때문에 오늘 공부 제대로 안 했다고 스스로한테 굶는 걸로 벌을 내렸대. 어처구니 없지 않나. 맛있다. 언니는 닭발이 맛있어. 뭐가 맛있어? 국물이 맛있어. 닭발이 맛있어. 나 속죽. 하? 내 액세서리 코걸이 어때? 코걸이 내 액세서리 어떠냐고. 예쁘네. 예쁘지. 밥 말아 먹어보자. 서비스인가? 응. 첫 주문이라서 그런가 봐. 나도 주라. 먹어라. 스파스파 ASMR 개오진다 줄다비 인출. 니 먹을 수 있나? 와 이것밖에 없나? 원래 국물 닭발 그런데. 야 이거 니꺼다! 헐 이거 내 옷인데. 쌈식이 어서와라. 야 이거 니꺼다. 니꺼라고 이거 오골계 닭발 놔뒀다. 안아. 기다 가만히 있어. 저기 휴지 좀. 가랭이 사이에 휴지 좀. 아. 손이 너무 많다. 징그러워. 키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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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걸 왜 먹노? 황아 짬식이 용돈 챙겨줘라. 짬식이 덕분에 구독 엄청 늘었다. 키읔키읔. 짬식이 보이루. 으이씨. 육을 발굴하나. 인사 안 하는데요. 왜? 인사 꼭 해야 되는 거가.
내 생각에 언니 앞이라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마. 왜? 왠줄 아나. 우리 집 그거 사자. 피쩍 골아갖고 맛있게 먹네. 키읔키읔. 젓가락 내려놔라. 참치 길이. 젓가락 밑도 내리라고. 불 나온다. 맛있겠지? 맛있다. 정영돈 하하 보는 것 같아. 왜? 정영돈 하하가 아니고 정영돈 하하 맞나? 친해지길 바래. 목요일 컨텐츠 나왔다. 금지와 짬식이 친해지길 바래. 나대지 마라. 금요일에 내 시험이다. 목요일에 하고 갈 거다. 씨불딱. 이 재밌다. 야 계속 해봐. 계속 해봐. 재밌네 이거. 씨불딱 이거 진짜. 반은 개꿀잼이고. 금지 많이 묵어. 양판 그만 묵어. 뭐래? 나는 간종이 나. 맛있다. 라면 사리 삶아올까? 아니? 어떡해. 항아 1분만 나가 있어봐. 라면 사리 삶아서 받아올까? 응? 왜? 누가 나 먹을 건데? 이 미친 새끼야, 나온 놈이. 야! 숟가락 들고 와가서. 쌈씨가 큰 누나 시험 본다는데 응원해주라. 쌈씨가 어떤 장르 걸렸길래 이래 어색한 후. 뭔 소리야, 진짜? 쌈씨기가 금지님 없을 때 금지님이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이쁜 누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먼저 말 걸어줬음. 황한이 왔구도 좀 내려주면 안 될까? 아 미친 새끼야 그릇을 갖고 오던가. 쌈씨가 큰 누나한테 응원의 한마디 가자. 와 씨불딱. 와 어디 열렸는데? 내 정강이에. 니 그릇 왜 이 새끼야 이거 받쳐 먹어라. 네 어머니. 야 언니 이거 니 먹어라. 이거 오골개. 이거 야 오골개가 제일 맛있는 거 알지? 이 검정 색깔 오골개. 나무. 어, 니 먹으라고. 싫어. 오골개 먹어라. 원래 흰 색깔 닭발은 색소 넣어가지고 빠는 거다 그거. 맞지 언니? 어. 그거 그 표백제 넣어가지고 닭발 빠는 거. 몸에 안 좋은 거 내가 다 먹게. 아니 이게 좋은 거니까 이거 먹어라. 근데 이 집 왜 이렇게 발톱 금지 또 시작이다. 자 물어. 우리도 하나씩 다 먹었잖아. 인정. 금순실도 스리슬쩍 싸움 붙인다. 야! 니 제발, 어우! 밥을 때려. 아, 이러면 또 엄마가 또 들어가지고 나 못 먹게 한다고. 가만히 있어라. 금지 없을 때 짬식이가 그래도 우리 누나니까 시험 잘 치고 스트레스 응, 안 나갔어. 받았으면 좋겠다 했어요. 응, 나갔어. 응, 나가버렸어. 나갔어. 휴지 좀 갖고 와봐라. 고도 좀 시원하게 풀어보자. 좋다 이거. 휴지 좀 갖고 와봐라. 없는데. 밑에 있다 이거. 자. 아. 쌈씨가 넌 트름하지 마라. 어디 있는데? 밑에 있다 이거. 잠시만. 국물 좀 먹어보자. 매워 버리기. 짬타이거 짬식이네 반갑다. 방금 뭐 했어? 이 새끼 방송하고 있어요. 미친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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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수터 물 떠 마시는 줄. 짬시가 보이루 한 번만 해주라. 고밍아웃해서 쌈시. 뭐야 고개 흔들지 마라 이씨. 미팅. 달걀 담가서 먹어야지. 아. 뭐. 콧물 닦아라 개같은. 아 아니 나 욕하면 안 되겠다. 나눠 먹자.
아 싫다. 방송물 먹지 마라. 얘다 먹어라. 착한 누나니까. 항아 먹지 마라 쌈식이라 국물 손으로 퍼먹었다 그리고 먹다가 입에 들어간 거 그대로 흘림. 진짜가? 아니? 진짜 정치질하네. 니는 인간이 아니가 도구를 써라 왜 손으로 먹는데 계속. 보안 그는 대체 어떻게 삼남매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은 겁니까? 아 근데 그건 맞다. 근데 우리 언니야도 이때까지 내가 합방한 BJ들 중에서 제일 인상 좋은 사람 1등으로 보겸이 오빠를 뽑았거든? 당연하지. 우리 언니야는 유튜브 이런 거 전혀 안 보는데도. 쌈씨가 긴장하고 왔냐? 효지, 효지. 수건, 수건. 수건. 물 다 쏟았어. 좀 있으면 마른다. 가만히 있어라. 두아! 아, 하지 마라. 왜 만지는데? 아, 이거 조각을 내놔야겠다. 조각 내놓고 조각을 조금 내놓고 여기에다가 국물이 좀 쓸어들게. 난 아까 짬식이가 국물에 손 씻는 줄 알았다. 니 뭐였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다시 봐라. 나중에. 했으면은 뒤졌다 진짜로. 이거 먹은 거 똥 쌀 때 네 앞에 가가지고 똥빵 굽기면서 쌀 거다. 알겠나? 네 앞에서 신문지 깔고 똥 쌀 거다. 알겠냐고. 더러워. 야 벌어진다 벌어진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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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내가 진정한 가족 구인 이유가 뭔지 아나? 보겸님 왔을 때 있대 애가. 그의 오줌을 봤다. 선생님 얘 국물 안에 손 담그고 국물 손으로 퍼마셨어요. 진짜 그의 오줌을 봤다. 미쳤나니? 이거 신고당하면 어쩔 건 미친 새끼네 이거. 하지마라 소라이 새끼 진짜로. 그때 우리 집 변기가 고장이 났었거든. 그래가지고 갑자기 엄마 그거 그 우리가 물 떠가지고 넣어가지고 내려야 됐었어. 아 맞아. 그때 내가 똥 쌌었나? 막혔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똥 싸서 그랬나? 그래가지고 코아이네 여튼간에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기억난다. 보겸이 오빠가 갑자기 양현식한테 물 좀 같이 떠서 버리자고 그랬지 않나? 근데 엄마가 그거 아 그럼 요즘 그거 옆에 그 물 받아 놓은 거 그거 넣어서 하면 된다 했는데 아! 할 줄 모르시는 그때 단수였나? 우리 집이? 아니 우리 집만 고장났다 그때. 그래가지고 할 줄 모르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오즈밍아웃 해버렸네. 아 조용히 해라 이런 거 말하지 마라. 수치다 수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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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좀 잠시 도와줘 해가지고 내가 가서 해주고 왔지. 오빠 82개? 너무 커마. 유라님 빵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라유님이네. 근데 내가 왜 유라로 읽었지? 그때 물을... 리유님 죄송해요. 리유님 죄송해요. 그때 물을 좀 안 마셨나 봐. 먼저 색깔. 항아 손맛이 담겨 있는 국물 짭조름 할 거야. 조용히 안 하는 게 미친 새끼 진짜. 나 혼나니 여보도 땡겨.